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네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들을 돌파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끌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다말과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족보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족보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은 인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라는 말은 두 번째 창조 기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톨레도트인데 뜻은 출생, 후손, 역사, 족보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란 말이 헬라어 게네시스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톨레도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원, 출생, 계보, 족보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똑같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 구조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왕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에 언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이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 할아버지는 야곱이고, 시 증조 할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시 고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믿음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세 아들 중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엘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대 사회는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후손을 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나는 형에게 후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죽이십니다. 유다는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엘과 오난에게 공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이신 것입니다. 악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입니다. 나쁜, 악한의 뜻입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셀라가 죽을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복장으로 변신합니다. 유다와 관계를 갖고 대를 잇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인이 혼인을 한 것은 그 가문의 믿음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고 리브가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다말 차례입니다. 다말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신한 다말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고 관계를 갖습니다. 석달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옵니다.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합니다. 이때 다말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유다의 물건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그 옳다는 히브리어 체데크입니다. 공의, 공정, 의로움의 뜻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말의 행동은 공의롭다고 하십니다. 다말의 결단은 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악한 현실을 의롭게 해결한 것입니다. 다말의 이야기의 절정은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출산할 때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와서 홍색 실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손을 다시 들여오자 뒤에 있던 아이가 뒤에서 터트리고 나왔습니다. 터트리고 나온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다말은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레스는 히브리어 페레츠입니다. 뜻이
터짐, 터치고 나옴, 깨트리다, 돌파다입니다. 다말이 베레스를 낳은 것은 다말이 자신의 상황을 돌파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낸 것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토브 인클루지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천지창조 기사입니다.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창조 선언문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조와 안식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1장 안에는 총 7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의 뜻은 좋은, 선한, 좋은 것은 다 토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안식은 히브리어 샤바트입니다. 뜻은 그치다, 쉬다, 중지하다입니다. 안식에 대한 의미를 학자들이 설명을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인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자신의 책 안식에서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를 완성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신학자 멜리데스 지 클라인은 하나님 나라의 서막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피조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언약적 주권을 나타낸다. 안식의 시작은 엘로힘 하나님이 왕으로 새롭게 즉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 신학자 마르바 던입니다. 성경적 안식일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침, 쉼, 받아들임, 그 다음에 향연이다. 신학자들의 말에서 중심되는 단어들만 알아보겠습니다. 완성, 주권, 왕, 축제입니다.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멈춰서 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멈춰서 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그 임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토와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토브의 세상에 왕으로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의 그 이유와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네 개의 사건과 네 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개의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토브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으로 토브의 세계는 위협당하고 공격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토브의 세계를 지키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토브의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토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요셉을 통해서 토브를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나오는 선이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토브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토브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브 인클루지오입니다. 인클루지오는 수미상관, 수미상관 포함의 뜻이 있습니다. 토브와 토브가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토브 인클루지오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토브의 세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토브 인클루지오를 성경의 기본 메시지의 구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알버트 월터스는 성경의 기본 메시지를 창조, 타락, 구속 세 단락으로 설명합니다.
휴헬첼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네 단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타락은 같고 구속을 약속, 십자가, 미션으로, 완성을 심판, 새 창조로 7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구조를 참고하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심판과 새 창조를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해야 하는 부분은 약속과 미션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는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션,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내용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악이 공격합니다. 악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악함을 이겨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토부의 세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바로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악한 공격에서부터 토부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두 개의 성벽이 있었는데 라합은 바깥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숙박업을 하면서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두 정탐꾼이 찾아옵니다. 라합은 곧바로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숨기자마자 여리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적을 숨겨주는 행위는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 행위입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미리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고백과 구원의 문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들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라합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어서 알게 된 사실로 인해서 라합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라합은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한 구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가장 정상적인 과정과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라합의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에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애굽 백성에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그리고 온 세상에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애굽 백성과 그리고 온 천하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정리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예수 시대의 핵심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교회 시대의 핵심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에서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전까지 가르치고 전파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와 바울이 끝까지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는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돌려보낼 때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려서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 가라고 한 것입니다. 라합의 지혜로운 대처가 두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두 정탐꾼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 매우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경계로 시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최고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소식은 이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이미 라합과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난 후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여호수아는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라합에 대한 구원의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의 집을 보호합니다.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점령당한 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열어냅니다. 라합의 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말과 라합의 돌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룻과 마리아의 돌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파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